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골프 외교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대통령,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골프왕으로 알려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회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 소유의 태릉 골프장을 이용한 사실이 언론에 포착되자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들 모두가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었습니다. 확인된 것만으로 대통령은 미국 대선 전인 10월 12일과 11월 2일에 골프를 즐겼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과 9월에도 여러 번 골프를 쳤다는 제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포착된 9일은 이른바 온 국민의 혈압을 솟구치게 했던 대국민 담화 바로 이틀 뒤로 그 무슨 반성과 성찰도 전혀 없는 골프 회동 그 자체로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에서 부랴부랴 둘러댄 변명이 소위 골프 외교 연습이었단 말입니까? 입으로는 한미동맹을 그토록 신성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비판을 피해보고자 미국과의 외교 관계조차 새빨간 거짓말의 소재로 천연덕스럽게 가져다 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뻔뻔함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대통령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고요? 아니요. 8년 만 탄핵의 심판대에 다시 오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인에게 몽둥이를 든 조지오 경찰청장, 즉각 사퇴하십시오.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해 스스로 자멸한 검찰에 이어서 대한민국 경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공안전과 법질서 유지는커녕 경찰은 지난 노동자대회에서 거꾸로 폭력을 유발하고 불법 집회를 조작하여 무고한 우리 시민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노동자들이 성실하게 낸 사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거꾸로 주인에게 몽둥이를 든 꼴입니다. 심지어 현직 국회의원이 갈비뼈가 골절되는 부상까지 당했음에도 조지오 경찰청장은 사과조차 거부했습니다. 국민에게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는 이런 경찰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지오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애시당초 조 청장의 임명 때부터 심각하게 우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조지오 청장이 서울 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과도한 현장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일선 경찰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는 물론 심지어 잇따라 숨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27년차 현직 경찰이 이례적으로 실명을 내걸고 국민동의청원의 형식으로 조지호 청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조 청장은 경찰의 날 축사에서 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만을 거듭 맹세하며 경찰 내부의 극심한 반발까지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 사태를 유발하고 불법 폭도라고 낙인 찍는 끔찍한 사태를 기획, 지휘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조지호 청장은 즉각 사퇴하고 자신의 죗값을 엄중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